오토바이는 주행 중에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. 재미 한국인이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자동차를 반으로 줄인 것처럼 생긴 오토바이입니다. 차문을 열고 사람이 타더니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. 두 개의 바퀴로 움직여 넘어질 것 같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. 오토바이에 끈을 매달아 트럭으로 당기자 살짝 흔들리더니 이내 균형을 되찾습니다. 자동차와 충돌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차 밑바닥에 장착한 특수장치가 스스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. So if you're wondering how to keep balanced, we have a patented technology. We use gyroscopes to actually keep the vehicle upright. So it makes it untippable. So you need a baby elephant to knock it over. 최대 2명까지 탈수 있는 이 오토바이는 전기로 움직이며 220볼트 전원에 2시간이면 완전히 충전됩니다. 속도는 시속 160km까지 낼수 있습니다. 넘어지지 않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 오토바이는 빠르면 올해 안에 판매될 예정입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